시작됐다, 시작됐다. 아, 죽었다. 면치기 봐.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잘 먹는다. 어우, 맛있어. 이야, 왕년에 풋파였습니다. 언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써 있어. 저게 뭐야? 한강라면? 근데 나도 저건 안 먹어봤네. 똑같고. 저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줘, 그냥 넣으면. 여기다 넣고. 네, 다 일단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자, 바코드를 이거씩 시켜보자. 바코드를. 어? 됐어. 어, 어. 대박 사건. 이리 와봐.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 그럼 저렇게 끓어? 아, 저렇게 그냥 끓는 거야. 사분, 네. 사분. 제일 맛있는 시간에 딱 멈춰. 물량도 자기가 하나? 네. 이야. 야, 한강라면 언니, 언니랑 처음 먹어봐요, 인생에서. 내 말이, 이거 웬일이야? 야, 신기하다, 이제. 야,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거 없지. 대한민국 너무 대한민국밖에 없지. 네. 아, 왜 내가... 저기. 저쪽에. 저 위에. 둘이 신났어, 저 위에. 신났어, 신났어. 야, 분위기 있다, 이거. 야, 낭만이다, 아, 낭만있어. 야, 대박이다. 아, 너무 좋다. 와, 추워서 더 맛있었겠다.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면치기, 면치기. 와. 아. 모자를 쓰고 먹어야 돼요? 깜빡했지 뭐야. 아, 지금 너무 빨리 먹어야 되거든. 위험한 게 있다고. 지금 아니, 추우니까. 아, 추워서? 시작됐다, 시작됐다. 아, 죽었다. 면치기 봐.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잘 먹는다. 어우, 맛있어. 이야, 왕년의 푸파였습니다. 아, 입도 쬐끄만데 다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예. 네. 호흡이야, 호흡이 길어. 오, 죄송합니다. 이거 사가지고 가야겠다. 아. 이 편의점에서 끓여 먹는 용의 이 용기 라면 양이 원래 좀 작나? 분명히 하나요 하나. 하나 들어갔던데. 아, 똑같아요. 운동하고 먹으니까 근데 꿀맛이야, 꿀맛. 안 먹었어 언니? 오늘 제대로 채팅이네 언니 덕분에. 내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 메뉴를 뭘? 하나 알려드릴게. 내가 하나 메뉴를 뭘? 하나 알려드릴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포인트. 오지 치즈 프라이. 오지 치즈 프라이가 뭐야? 그게 감자랑 치즈랑 막 섞어가지고. 이걸 여기서 한다고? 예. 네. 그걸 내가 여기서 해줄게, 편의점 음식으로. 과자야? 과자야. 나 과자 안 먹는데. 과자 안 먹어? 응. 조금만 하면 되지 뭐, 조금만. 그래? 나는 이런 걸 많이 먹는 대신에 군것질을 아예 안 해. 군것질을 못 하지, 언니. 왜? 많이 먹잖아. 많이 먹잖아. 언니 위도 양심 있다. 위가 양심이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오감자. 아, 오감자. 아, 저걸 만든다고? 아, 만드는 거야, 그냥. 스틱치즈. 아, 그렇게 찢어. 찢어서. 야, 지금 일단은 합이 좋다. 합 괜찮죠, 언니? 어. 너무 대충 찢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해야 맛있어. 오지 치즈 요 프라이는 네. 딱 여기에서 딱 1분만 돌리면 돼. 내가 1분 돌려. 아, 아, 돌려. 돌려. 전자레인지가? 예. 네. 다시 또 편의점 가야 돼. 편의점 가서 그냥 전자레인지 그냥 돌리면 되니까. 와. 대박. 네. 봐봐. 오, 그림 좋네. 비주얼. 이야. 난리나. 진짜 같아. 난리 나네. 안쪽은 뭐예요? 괜찮아? 야. 완전 단짠 미쳤네. 완전 단짠 미쳤네. 근데 언니, 요 맛이 오지 치즈 맛이에요. 이 언니 봐, 이 언니 봐. 치즈로 감싸는 거 봐. 언니 간식 안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과자 안 먹는데? 오, 맛있다. 맛있죠, 언니?
오케이. 야. 우와. 오. 너무 오랜만에 치즈를 안 좋아했네. 진짜로? 응. 집에서 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니. 내가 여기다가 또 해줄게. 나 진짜? 응. 여태 이거 또 있어? 또 있어? 에그머니 빵이라고 또 있어요. 크레미아 마카로니? 샐러드? 요거랑 요거랑 해서 계란빵처럼 먹으면 돼. 헐! 샌드위치. 샌드위치? 응. 야, 이거 무슨 수제 제과점에서 파는 무슨 그런 그러니까. 거 같아. 네. 언니, 마음 급하지? 좀 참아요, 언니. 언니, 기다려요. 기다리는 연습도 좀 해야 돼, 언니. 언니, 배울 거 많네, 오늘. 기다려요, 좀, 언니. 손이 먼저 깨도 내가 걔야? 그냥 빨리 달라고. 기다려. 자, 이제 드세요. 아, 손이 맨날 앞에 가 있어. 언니 화 많이 내네. 맛있어가지고 화 내네. 나 언니 처음 보는 게 나는 그때가 너 20년 전이야. 그치. 어. 나는 기억나. 언니 우차사 나온 거. 그리고 너랑 나랑 제일 많이 본 게 언제인 줄 알아? 언제? 세 바퀴. 난 그렇게 안 느껴진다. 바로 엊그저께 본 거 같고. 나는 언니가 나를 예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희한하게 듬직함이 있어. 너는 예뻐. 응? 너는 그냥 예쁜 애야. 둘이 무슨 서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맛있는 맛있어. 거 먹고 과당이 올랐어. 과당 좋아졌어. 과당도 살짝 취했어. 우리가 많이 취했어. 자신감이 없거나 막 이럴 때 약간 움츠러들 때 신기하게 나는 언니를 보는 것 같아. 어 그래. 내가 약간 움츠러들 때 언니가 갑자기 야 아 뭐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게 조금 힘이 돼. 그래? 응, 동담해, 진짜로. 너, 응. 너, 응. 나한테 전화 좀 해. 못하겠더라고. 왜? 나는 애가. 나는 애 때문에 전화 못한다, 진짜. 너는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냐? 애가 있으니까 전화를 못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못 받을 상황이면 난 안 받아. 그니까. 뭐 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한테 콜백하면 되지. 자주 할게요, 그러면. 자주 해야지, 자주 해. 나는 진짜로. 진짜 내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난 아무하고도 연락 잘 안 해. 나한테 진짜 전화를 안 해주면 나는 애하고 있을 때는 전화기 자체를 내가 이렇게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 연락이 오지 않는 다음에. 그래, 내가 먼저 해볼게, 언니. 네가 해. 그리고 나는 그리고 언니가 커라면 우리 무조건 갔잖아. 우리 셀럽파이 맞아, 모두. 맞아. 지영 언니가 우리 불러줬어. 우리 가야 맞아, 돼. 맞아. 대구까지 왔었어, 너 그때. 갈 거면 대구를 가자. 사람들. 맞아. 서울 공연은 많이 오니까. 맞아. 그거지. 내가 두탕 뛰었어. 그날 셀럽파이 뭐 나는 내기의 캔디는 난 우리 대표 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네가 갑자기 나온 거야, 그날. 몰래로. 어, 그러니까. 완전 서프라이즈로 장체. 왜 아이 부르니? 깨차 아이 하니? 왜 썼잖아, 언니. 맞아. 야, 언니. 오야! 오야! 하이미. 이거 하이미 거. 나 발 자꾸 클까 봐. 이거 하이미 거. 나 발 자꾸 클까 봐. 네가 그래서 나한테 인스타에다가 그렇게 남겼구나. 아, 하이미 발 더 크기 전에 만나야 된다고? 아, 어머나. 난 내 스타일이야. 얌마! 야, 너무 예쁘다. 멋있게 신고 다녀. 지금 신겨봤더니 한 두 사이즈가 커가지고. 다행이다, 차이 크게 났다. 그게 당연하지. 이거. 야, 근데. 너 이거 너가 줬다는 거 인증샷 하나 찍자. 우리 조금만. 응? 조금만. 응? 우리 다빈이 진짜 닮았다. 한 핏줄이잖아. 언니, 핏줄이잖아. 이렇게 하면 더 닮았어. 귀여워. 아, 저런 사진 나왔어.